세이프티 존에서 이제 섀도우 2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실총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을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KGX 섀도우 2랑 생긴 거는 똑같아요. 뭐 그립감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외형이라든지 뭐 세이프티 슬라이드를 안전검사하고 예.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세이프티라든지 또는 뭐 해머 느낌이라든지 또이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각인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각인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2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CL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섀도우 2보다는 더 투박하고 좀 뭉툭한 느낌이에요. 그립도 실총과 동일하고 앞부분 뒷부분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고 싶은데 슬라이드 분리는 포기할게요. 제 힘으로 슬라이드를 분리는 힘들고 나중에 혹시나 슬라이드를 분리를 할수 있으면은 저희 이거 사용 많이 해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아마 슬라이드를 분리를 했고 총구 앞쪽에 보면 탄매가 정말 많이 꼈어요.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동일한 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탄매 안쪽에 이제 슬라이드 안쪽에도 탄매가 많이 꼈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안쪽에 이쪽에서 넣고 찍어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탄매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탄매도 많이 끼어 있고 프론트 쪽 각인들 이런 것들. 그리고 트리거 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섀도우 2랑 느낌은 비슷한데 그 압력의 차이는 확실히 있고요. 슬라이드 당기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테이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이게 첫날 이 맨손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게 다 까지더라고요. 지금도 테이핑 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까졌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싱글로 이렇게 해머가 코킹된 상태에서 사격하는 거랑 해머가 코킹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싱글로 이렇게 사격하는 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상당히 많이 노력한다는 걸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그립 부분, 섀도우 2, 이거 탄창 릴리즈 버튼, 세이프티 안전, 그리고 볼트 스탑, 레버, 트리거, 방아쇠 울, 뭐 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대쪽 마찬가지죠. 그립, 리버테일, 해머, 사이트, 세이프티, 방아쇠 이런 부분들 모든 게 KJWOX의 섀도우 2 실총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일 좋은 건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열어서 볼수 있게 해드리면 좋은데 상황이 지금 되면 한번 슬라이드 분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인도 뭐 여기 섀도우 2 각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투박하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